쌓아둔 거고요. 나름 정리를 해. 여기에도 운동화류도 가방트리가 한정판 신발들이 이 아래에도 보시면 어 이거 드디어 찾았어. 이런 옷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장입니다. 제가 이제 뭐 패션 관련 그런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집에 옷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옷도 사고 어디서 뭐 받기도 하고 광고도 받고 협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옷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넘쳤어요. 옷장을 차고 넘쳐가지고 바닥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서 제 옷들이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원래 옷을 잘 안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큰맘 먹고 옷장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옷을 딱 분류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줘도 못 입겠다 하는 그런 너무 오래된 옷들은 그냥 버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입을만한데 그런 옷들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려고 해요.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옷을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기부한 옷을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저렴하게 사가면 그 돈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또 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취지의 그런 가게지 않나 해서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옷을 보내겠습니다. 먼저 옷장 정리를 하기 전에 저의 옷장 상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너무 더러워서 보여드리기가 민망한데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가 제 촬영하는 방인데요. 네,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앞에 행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 러그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거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뭐 긴 바지, 여기는 반팔 티, 뭐 원피스, 뭐 가디건, 후드티, 운동복 랄랄랄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 또 정리를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쌓아둔 거고요. 이 옷더미를 보니까 그 등산할 때 등산객들이 돌멩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소원탑을 만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여기 행거는 제가 좀 자주 입는 옷들을 이렇게 걸어놨고요. 원래 여기 더 많았었는데 지금 장롱에다가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원래 이 행거가 좀 이렇게 높게 해놨거든요. 근데 옷을 너무 많이 걸어놔서 지금 얘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거가 낮은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옷이 있습니다. 와, 이것도 나름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지성으로 이렇게 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죠? 이 친구들이 이 안에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 해서 이제 퍼져 나와버린 이런 상태를 띄고 있습니다. 나름 제가 좀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쪽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을 겨울 아우터들이고 아래에는 패딩이 이제 뚫고 나왔고, 그 아래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긴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 서랍장에는 제 속옷이 있는데 사실 제 속옷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를 뚫고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억지로 밀어 넣은 상태고요. 이쪽 옷장을 보시면 여기는 또 나름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위에는 이제 검정 색깔 겨울 아우터들, 이 중간에 껴있는 이것들이 뭐냐, 캔모자들입니다. 뭐 밀짚모자, 무슨 모자 이런 건 또 다른데 있고, 제 캔모자, 뭐 번거지 모자 이런 거 좀 자주 쓰는 것만 여기다 이렇게 처박아 놨는데 이게 놀 데가 없더라고요. 모자도 한 진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꾸깃꾸깃 돼 있고, 이 아래에는 짧은 겨울 아우터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친구들만 구성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고요. 맨 왼쪽에 있는 여기로 보시면 맨 위에는 잡다구리한 촬영할 때 배경지 뭐 깔 그런 거랑 목베개랑 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긴팔티, 원피스, 좀 가을 옷들, 니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게 옷을 계속 하나 두 개씩 찾으면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난잡한 상황이 돼버렸고, 나름 또 여기에는 회색 검정색, 여기에는 뭐 핑크색 빨간색, 여기는 목도리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는 니트류인데 베이지 컬러, 그 아래에는 양말들이 있는데 제가 또 양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아서 뭐 컬러풀한 그런 양말들도 있고, 여기도 양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꾸겨놓고 있고, 여기에도 양말이 따로 있고, 저쪽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양말이 네,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양말만 진짜 한 몇백 켤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좀 문제인데요. 겨울 아우터들인데 코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났고, 그리고 이 아래 구분이 안 가시죠? 여기는 원래 후드티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우겨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꺼내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뭐 패딩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아래도 보시면 후드티라든지 막 이런 게 깔려있고 비트류라든지 조금 뺐는데 벌써 이렇게 바닥이 이제 난장판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옷장 여기에도 이제 겨울 아우터들이 있습니다. 걸지 못하는 아우터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처박아놨고 말아가지고 여기는 제 벨트, 스카프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물품들이 있습니다. 뭐 사진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뭐 장갑, 헤어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옷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방으로 가시죠 여러분. 제가 신발장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신발은 오늘 정리를 못할 것 같고 거실에는 이렇게 슈브제 한정판 신발들이 있고 여기에도 보시면 이 신발들이 있는데 제가 촬영하려고 잠깐 빼놨는데 이게 다시 넣어놓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째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구두류 부츠나 구두 막 이런 게 있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운동화류들이 있고 이쪽에도 신발장 부츠, 뭐 운동화, 뭐 샬라샬라, 뭐 슬리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방으로 또 넘어가 보면 자 여기가 제 이제 침대가 있는 데인데요. 너 어디 가니? 아, 구해줄게. 코디를 하려고 바지를 찾는데 그 바지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안을 아주 다 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여기에는 하의만 보관하는 옷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쌓여있는 게 검정색 청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놨고 이제 이쪽에는 다채로운 컬러들의 하의 이쪽 장롱에는 하얀색 베이지색 그런 것들 브라운톤 밝은 컬러들의 하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문 뒤에는 제 가방 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책상 옆에 이 장롱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장롱을 또 열어보면 아우터들이랑 후드티, 맨투맨, 반팔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다 쌓여있어요. 거의 옷가게 마냥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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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랑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고 또 이 침대! 침대에도 제가 수납장이 있거든요? 여기를 열면 삐져나온 거 보이시죠? 잠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쪽, 이쪽, 저쪽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서랍장이 있고 또 이 침대를 이렇게 들면 매트리스 그 아래에 수납장이 하나 더 있어요. 밀짚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계절감 느껴지는 거 복실복실한 털모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옷장을 여러분들에게 대충 보여드렸고요.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옷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다 바닥을 나뒹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ll be back. 일단 제 오늘 목표는요,